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이 폭염, 뜨거운 열기를 막 폭탄처럼 퍼붓는 난생 처음 겪는 이 무더위로 혼절 상태입니다. 실제로 논밭 일하던 연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있고요, 또. 자, 이럴 때 우리의 태화강이나 울산 앞바다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울산 앞바다를 한 바퀴 돈다면 멋진 피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친수 공간을 만드는데 필요한 숙제를 하러 해외 몇 곳을 취재하고 오신 울산메일드 온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해외로 이제 여행으로 가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취재로 가면 말이죠. 뭔가 좀 쪽지캐처럼 깐깐하게 챙겨보고 세세하게 챙겨보고 결과물을 또 내놔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란 말이에요. 해봤는데 알지요? 맞지요? 그게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여행을 가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네모하고 뭐 취재를 가도 뭐 그렇고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울산의 친수 공간을 좀 새롭게 꾸며보려는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물관리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북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몇 개 도시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북유럽. 네. 여행으로 가면 참 최고죠. 네. 유럽 쪽은 이제 물 관리 당연히, 잘하는 곳, 네덜란드 가보셨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쪽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운하가 발달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돌아왔을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태화강이나 남극의 여천천, 이런 친수 자원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 강이나 하천을 적당히 놔두고 보고 있고, 유럽 쪽은 마음껏 부러울 정도로 충분히 이용을 한다는 점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울산은 강이 정말로 풍부한 도시거든요. 시민들은 울산의 태화강 이것만 이제 울산을 흐르는 강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울산에 다섯 개의 강이 흘러갑니다. 다섯 개요? 예. 그래요? 예, 울산에 이제 다섯 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앵커님처럼 뭐 울산에 다섯 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사실은 태화강이 있고요. 네. 동천강. 동천강. 네, 동천강. 여천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천강. 천도 강으로 예, 보고. 그리고 외항강, 해아강까지. 예, 예. 이 다섯 개의 강이 가로지르고 있어서 아홉 개의 봉어리가 이제 뒤를 받치고 있고. 예. 그 사이에 다섯 개의 물줄기를 가진 구룡 반치형의 도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도시가 바로 울산이고 그런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울산은 강을 이용한 친수 환경 개발이 어느 도시보다도 절실하다고 지적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울산시와 남구 등에서는 이런 지적들을 적극 수용해서 최근에 강을 이용한 관광벨트와 이런 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다섯 개, 예. 초등학교 킬러 문제로 나올 만한데 태화강, 그 다음에 천으로 동천강, 여천강, 회양강, 회화강 이렇게. 자, 그래서 태화강이나 여천천을 여러 각도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을 그 강을 그대로 그냥 수족관처럼 보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강을 네.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한 도시들은 대부분 다 도시의 가운데 흐르는 강을 충분히 이용합니다. 맞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예. 태화강의 친환경 레저 선박을 운항하려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예. 울산 테크노 산단에서 관련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레저 선박을 만들고 있는데 강, 호수 등 내수면 유원지에서 가족 단위의 승객들이 탑승해서 주변의 이제 경치를 즐기며 관람하는 그런 그 기능형 예. 전기 추진 선박. 전기예요? 전기로 돌아가는. 수소 도시인데 수소가 아니고 일단 이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데 전기로 하는군요. 송철호 시장 시절에 수소 전기와 연결한 선박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예. 이제 울산시가 이 기술을 안정화시키고 상업화가 가능해지면은 빠르면 내년부터 태화강에 네. 레저 선박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태양의 경우에는 국가정으로 지정된 지가 수년이 지났지만 국가정원의 핵심 컨텐츠가 없다. 예. 그리고 순천만에 비해서 너무 보고 즐기는 체험형 인프라가 없다. 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고요. 그런 것을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송철호 시장 시절에 태화강 수상 스포츠 체험 센터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그 계획은 날아갔습니까? 네,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아하. 태화강 수상 스포츠 체험 센터 그리고 수소 유람선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데요. 성과 없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된 이야기지만 태아강에 대한 종합적인 진수 레저 콘텐츠 이 부분은 한 10여 년 전부터 여러 이야기가 있어 왔거든요. 예. 당장 시급한 현안인데 세계 유수도시들이 이제 강을 이용해서 뭔가를 즐길 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도심을 이렇게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큰 강을 가진 도시. 이건 축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을 것 같지만 평양, 서울, 울산강. 예. 네,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건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 다 큰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고 예. 서울은 조선 500년의 도읍지였고 예. 울산은 신라 1000년의 뭐 배후 항만이었고 예. 그런 아주 큰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이 강을 이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가 친수 환경 뭐 이런 얘기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옛날에 이제 옛날이 아니라 뭐 한 20년 전쯤인가요? 장생포 앞바다 쪽으로 1km 지점쯤에 해양수산부가 긴 방파제를 만들어서 배 타고 들어가서 방파제 위에서 달리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뭐 휴게소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됐어요. 아이디어는 근데 참 좋았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네. 거기 낚시대회도 열었고요. 아, 예. 네, 낚시대회도 그 뭐 예. M 본부에서 그 낚시대회 열었습니다. 아, 그랬던가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예. 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새로운 예. 그 바다 문화로서 시민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게 이어지지를 못했다는 그랬어요, 아쉬움이 그랬어요. 있습니다. 예, 저도 들어가 봤었는데 예. 아, 괜찮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뭐 바다든 강이든 네. 이건 이제 제대로 잘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네. 그저 바라보고 네. 그냥 가꾸고 뭐 생태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데 시중을 했고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울산의 고래바다 여행선을 띄워가지고 이제 관경 산업을 관광 산업에 예. 도입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 4월 1일 날 그 고래바다 여행선이 떠가지고 최근까지, 지난주까지 네 번의 고래를 만났거든요. 예, 예. 4월 예. 달에 시작된 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드물죠. 이렇게 좀 고래를 만나는 횟수도 드물고. 그러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활성화되기 좀 힘든 그런 네.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태화강은 그래도 말이죠. 당장 이제 선박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강폭이 넓고 뭐 수심도 어느 정도 되지만은 이제 우리 남구의 여천천은 이제 그게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습을 가지고 배를 띄운다든지 사실은 좀 힘듭니다. 맞지 예. 않는 이야기고요. 네. 남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멀리 보고 있는데 남구에서는 여천천을 통합 하천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거든요. 예. 굉장히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2,700억 정도를 10년 동안 이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인데 예. 이게 이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여천천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 맑은 물을 흘러 넘치는 그런 도심 한천, 예. 도심형 생태 하천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포함된 게 여천천의 풍류뱃길을 조성하겠다 이런 풍류뱃길, 사업. 네. 풍류뱃길. 예. 그러니까 삼산 여천 매립장 이론에 그 숲의 바다, 뭐 태화강과 장생포항을 연계하는 관광 문화벨트 예. 이런 걸 연결해갖고 여천천 선착장부터 장생포항, 고래문화마을, 그리고 울산대교, 도질산, 여천천 선착장 이렇게 도는 한 25km 구간 예. 거의 그 앞바다입니다. 바다 일대입니다. 네. 그게 선박을 통해서 둘러보는 그런 유람선 운항계획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여천천에다 그렇게 만든다. 이거 뭐 정주영 회장이나 할 수 있는 대서사시를 생각하고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 이제 그 언뜻 생각해 보면 예. 여천천 안으로 배가 막 들어와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울산 앞바다, 장생포항부터 그 울산 대교로 연결하는 그래 태화강 하구까지 연결하는 이 울산 앞바다 일대를 예. 이제 연결해서 유람선으로 돌아보는 그런 걸 만들자는 것이고 예. 또 알다시피
울산하면은 옛날부터 이수삼산이라고 해서 풍요의 그 백길이라고 불렀던 그런 백길이 있었거든요. 예. 백길이 있었고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이 이 경치 좋은 이곳을 노래했던 시들도 많고요. 예. 그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풀어가지고 관광 레저 벨트화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상류에는 기존의 도심 생태 하천 예. 이것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그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간 구간에 그 야간 경관 조명, 산책로, 안전 편의 시설 그런 것을 합쳐서 어우러져서 만들고 예. 중류에는 하천 유역 확보를 통한 친수형 특화 중점 구역 그리고 풍류 정원길을 만들어서 프라이빗한 수변 정원길 그리고 예. 휴게와 이제 전망이 가능한 정주형 공간을 제공하겠다. 우리가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가보면은 해외에 가보면은 강 주변에 뭐 카페도 있고 그런 그 함께 강과 사람들이 있고. 같이 즐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도입해 보자 이런 거고요. 마지막 하루에는 풍류 백길로 가는 오픈 스페이스나 체험 복합 문화 공간 그런 것들 그리고 백길 선착장, 뭐 멀티플렉스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화면에 보면 그림에도 나올 겁니다. 이런 이제 북유럽에서 하고 있는 하천 주변에 어떻게 문화 공간을 만드는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도입해 보자 이런 네. 취지입니다. 네네 바로 뭐 이 여천청 앞에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네. 25km 구간을 나누고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하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 울산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여천청과 장생포 일대 앞바다를 전반적으로 이제 친수형으로 만들자 예, 이런 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계획이니까 말이죠. 이수삼산 호랑이 그림이 고양이가 안 되기를 기대를 해 보고요. 자, 이런 계획들이 실현되려면 2천억 원 투자에 이제 민간 협력 같은 여러 가지 연결돼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 유럽 가서 떠오른 혹시 보시고 떠오른 아이디어 있었습니까? 뭐 많은 것도 느꼈고 예. 좀 떠오르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그걸 예.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그렇죠, 저도 그렇죠. 저도 나름대로 필요한데 서둘 일이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행히 운이 네. 좋게 지난해 네. 2022년도에는 포르투갈 같은 곳도 가서 이제 운하도시 인프라를 좀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이런 북유럽 쪽도 보고 두 곳의 그 두 양쪽의 어떤 문화 이런 것을 좀 봤는데 네.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물을 통해서 어떤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내느냐 예. 이런 것을 좀 살펴봤는데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암스테르담은 대표적인 문화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덜란드는 유럽 전체 문화의 40%를 가지고 있을 만큼 네네네.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도심지 안에 세 개의 큰 운하가 지나가고 부채꼴 모양으로 확 퍼져 있고 그런 뭐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길을 물길을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단순 비교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운하로 둘러싸인 구시가지 그리고 뭐 이런 그 댐 예. 주변에는 그 뭐 너무나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왕궁을 비롯해 가지고 네. 성당 그리고 뭐 2차 대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령탑이나 뭐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안네 프랑크 같은 그런 박물관이나 조그만 어떤 기념관들 네. 그리고 또 네덜란드 하면 굉장히 유명한 그 반고 예. 빈센트 반고라든지 렘브란트 같은 예, 예.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예. 그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엮어 가지고 특히 이제 하이네켄 박물관이라든지 뭐 또, 뭐 말하기 못하지만 네. 아주 뭐, 그, 크기는 이제, 뭐 또, 하위 문화까지도, 예, 예. 하위 문화까지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어떤 그 문화 인프라하고는 단순 비교가 거의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그곳에서 또 배울 것점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강을 개발하고 강의 사람들이 발을 담그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문화들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대목이 많았고요. 예, 예. 한마디로 울산의 수변 환경과 역사성 이런 부분들이 이 인프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도입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지만 예, 예. 방식이나 어떤 추진 방향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점을 좀
그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 저가 항공으로 유럽을 여행하자면은 그 비행기 싹쓸 줄이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러는데 이제 거기 가서 시간이 좀 남아서 고흐미술관, 렘브란트 미술관, 헤바우 콘서트홀 이런 데 이제 저도 잠깐 주마간산 해 봤는데 도시 전체가 이제 관광 자원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운하까지 많으니까 날개를 달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은 환경이 다른 이런 도시로부터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운하지구를 돌아볼수록 있도록 돼 있는데요. 예. 운하지구에 크고 작은 공연이 매일 열리고 네. 카페에 앉아서 햇빛을 쬐는 사람들, 예.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을 과 함께 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 가고 네. 걸어가는 사람들, 뭐 자전거 도로의 폭도 우리의 자전거 도로보다 한 두 배 정도로 넓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시민의 숫자보다 자전거 숫자가 많다 하고 할 정도로 예.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원이 곳곳에 많고, 뭐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원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가서 보니까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3배가 되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다릅디다. 그리고 네. 그 유럽 쪽은 특히 도심 숲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해마다 한 450만 명의 관광객이 공원을 보러 찾아올 정도니까 예.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부분들은 네. 일단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자연 환경의 인프라들을 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가느냐 네. 그 부분부터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인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규제입니다. 우리는 강 주변에 카페 하나 세우려면 예. 일단 허가가 안 납니다. 또 알다시피 태양항에 예. 뭔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뭐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특히 오페라하우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태양항에 예. 오페라하우스 만드는 거는 규제 때문에 네. 시작 단계부터 발목이 잡히거든요. 이런 이제 각종 규제를 걷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네. 아무것도 할 수 오염 때문에 또 그거 쉽게 내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유럽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인프라를 가진 울산하고 그런 나라하고 이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기서 배울 건 있단 말이죠. 그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취수와 수변 환경 인프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울산은 이런 크고 작은 물길 자원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까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라든지 일본도 그렇고요. 이제 운하가 발달한다는 목적이 이동 수단으로서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관광 예. 자원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동 수단으로 시작을 했고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바다보다 육지가 낮아서 물류 수송이라든지 도심 교통 관광 이런 산업 활동에 필요하니까 예. 할 수 없이 처음부터 시작된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도심 내 운하는 일상생활화된 교통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점에서 굉장히 예. 좀 차이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바지선 운항이라든지 뭐 프랑스, 벨기에, 뭐 독일 이런 EU 간의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송과 무역의 수단으로서의 운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어째 보면은 지금 울산시가 추진한다든지 남구가 이야기하는 뭐 태양항에 배 띄우고 뭐 장생포부터 울산대교를 거치는 그런 쪽에 유람선을 띄우고 네. 이런 부분들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확실하고요. 다만 우리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배를 띄우고 선박을 운항하고 하는 문화들을 예. 토대로 해서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온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고요. 예. 또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은 바닷물을 내륙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수질 관리와 수량 유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우리가 좀 태양강이라든지 여천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이제 꿈은 많이 길게 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수변 환경, 운하.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멈칫해지는 게 있단 말이죠. 환경단체 반발.
예,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이제 환경단체의 반발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세월도 심하고. 예, 세월을 좀 돌려서 생각해 보면 201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예. 그 태아강의 저쪽 그 지금 선바이가 아니고 무거동 쪽으로 가다 보면 전망대가 예. 치수탑이 있거든요. 예. 거기 이제 그 나룻배를 띄웠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이렇게 잡고 예, 가는 거. 예. 사람이 하나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2013년에 그 사람이 한 명 돌아가신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네네. 전면 중단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배를 띄운다는 건 사실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흐려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사건 예, 사고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도 그렇고 음흠. 또 일단 당장 태양에는 수질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 뭐 기름을 이용한 선박 운항 이런 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 되면은 당장 수질 오염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예. 그래 되니까 태아강에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있어도 거기에 뭐 배다운 배가 다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겨우 용선이라든지 뭐 그런 아주 뭐 좀 원시적인 배만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배도 구경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 울산의 강들은 거의 수족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되고요. 지금 이걸 그대로 둘 것인가? 이 부분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예. 강을 그냥 수족관처럼 방치한다면 이거는 울산의 가장 풍부한 자연 환경 그리고 문화 관광 자원을 그냥 썩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건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환경단체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예. 토론도 열심히 하고 좀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 설득을 해나가는 작업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 이사님 뭐 울산의 유력한 신문의 논설 실장 아닙니까? 유럽의 몇 나라를 쭉 돌아보면서 이제 지금 급히 이제 이 시간은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또 쓰실 거 아니에요. 글 네. 쓰실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런 거 얘기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울산의 태화강이나 유효천천에 어떤 유람선이 띄워질지 조금 더 정리하셔서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될지 좀 성급한 주문입니다만은 예고편 삼아서 이 시간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친수 공간에다가 이제 배를 반드시 띄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울산시 같은 경우에 태화강에 내년에 이제 전기로 돌아가는 선박을 띄울 것이고요. 예. 또 남구 같은 경우에도 여천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구의 장생포와 연결되는 그쪽에다가 유람선 형태의 친환경적인 선박을 띄울 것입니다. 예. 이것을 띄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바라보는 강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가, 예, 예. 발 담그는 강으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울산의 강의 문화, 예. 그 친수 관광 문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제 내년부터는 실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눈앞에 왔다. 이제 시기가 되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이 얘기 좋습니다. 바라보는 강에서 발 담그는 강으로 바꾸겠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울산에 여러 곳 강이 있는데 이런 곳을 친수공간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해외 몇 곳을 취재하고 오신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조금 서둘러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생각을 정리하셔서 글로 또 쓰실 텐데 그때 정리가 되면 그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